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2가 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개막식에서는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컴업 2022의 시작을 알리고 2022년 올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활약상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을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국내 위주로 운영되던 벤처 창업 대전을 글로벌 행사로 개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컴업을 민간 주도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는 스타트업 중심 행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프닝 컨퍼런스에서 이영 장관과 사단법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박재욱 의장은 유니콘의 성장, 투자 혹한기, 규제 혁신 등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탑3 주제를 포함해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솔직 담백한 담화 형태로 정부와 민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단 올해만은 아니고요. 제가 장관으로 딱 임명이 됐을 때 스타트업 딱 하고 떠오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규제 개혁, 두 번째가 글로벌. 규제 개혁은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의도는 아니었지만 곳곳에서 달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하게 푸는 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을 생각한 것은 뭐냐면 유니콘 기업이 23개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글로벌에 대해서 아직도 목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점점 강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좀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 라운드에서 가져가야 될 미션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는 그 운동장을 넓혀야겠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규제 개혁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이번 컴업 2022는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사가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19개국 250여 명이 참여하며 스타트업을 주인공으로 한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오픈 이노베이션, 부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영 장관은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번 컴업 2022를 계기로 국내외 스타트업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